거야. 삼각관계 알죠? 달린 거 하나에다가 쥐집에 째진 거 둘. 이게 삼각관계야. 어. 삼각관계. 어. 삼각관계 하나 줘봐라. 어. 자, 우리 창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직접 여기다가는 못하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상으로 이거 아니 이게 아니고 아침에 왔는데 물품 저기를 했어요. 물품. 물품을 9가지를 내가 아까 또 싸놨어. 그거 뭐 우리 이게 저 택배가 주문이 많이 와요. 택배 주문이 아침에도 또 주문 왔는데 노란별로 들어오신다더니 노란별로 안 들어와서 여기다 채팅에다 써 이렇게 좀 글쓰기가 그러면 점이라도 하나 순환 언니처럼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 돼. 노란별님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노란별님으로 인사를 안 해. 노란별님으로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돈은 싸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따가 노랑별님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는데 노랑별님으로 안 들어왔지 아직.
와서 인사를 해. 이래 인사기 그러면 좀만아 딱 찍으면 돼. 아셨죠? 자, 계좌원. 자, 노랑별님 닉네임 가지고 계신 분. 소중한 계좌원 방디 궁딩이요. 어, 물품 주문까지 하시면서 저한테 커피 한잔 사드세요. 이따가 노랑별 이후 그 닉네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여기다가 쑥스러워서 창에도 안 쓰시는지 우리 순난 언니처럼 바쁘면 천만 찍으면 돼. 천만. 아셨죠? 한잔 해야 된다고 오빠. 일단 공연하고 우리 정원님 나 그 기장 갈 거니까 기다려. 딱 기다려. 알았죠? 부산 갈 거야. 자, 차렷. 시방부터 공연할게요. 경례. 나도 여보 이거 해줘야 돼.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구나 이 강을 건너도 내실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이 없어야 어디 어디에 있을까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여보 옷이 먼저 빡빡하니 갔단 말이야 당신 만나서 안아도 보고 싶고 만져도 보고 싶고 손 못 잡고 새는 꼬꾸겼다면서 갑시다 갑시다
여보 이게 아니지. 아니지 여보, 내가 아까 바지 타령 달라 했잖아 새끼야. 어저께 달라는 거 한 번 안 줬더니 꼬라지가 났네. 여보 저녁에 가서 한번 줄게. 그거 아니고 여보, 내가 바지 타령 간다 그랬어 자기야. 그러니까 전 서방이나 지금 서방이랑 똑같아. 한다고 또 똑같이 못 듣고 이 새끼가 이거 갖고 온 거나. 아우 두 새끼가 똑같으네. 근데 실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누구시지? 실명 불러도 되나? 네. 정땡주님. 뭐 이상하다 말이 정땡주님. 응? 정 아니 정땡주님 하니까 중 좀 이상하네. 그지? 응. 정운주님. 닉네임을 안 보내시고 자 실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소중한 계좌원 방대 공딩이요.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후원 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 방대 공딩이요. 그래 가자. 내가 바지 타령 간다 했잖아 자기야. 알았지? 차려 형님. 자. 아이 바지 아이 바지 아이 바지 아이 바지
차렷 격리.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랐지. 깜짝이야. 보통 일이 아니네. 약은 먹어 입은 버쩍버쩍 마르고 반응 없으면 이 와중에도 졸고 있는 오빠도 앉아 있고. 엄마 저녁에 뭔 짓 하고? 오빠 밤에 뭐 하고 여기서 자요? 여기 숙박비가 비싼데요. 여기서 주무시면요. 여기 숙박비가 비싸요. 거기서 이 시끄러운데도 주무시는 이 어저께 뭔 짓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달린 것도 좋다 아니라니까. 그치? 좋다 아니요. 재질이 훨씬 낫지? 달린 것도 좋다 아니요. 그래? 그러면 두드립해도 반응이 없고 공연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조용한 노래 하나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지 뭐. 그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시간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그렇지 조금 있어야 와. 이제 그때 조금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서방 내보내면 되고 시방부터는 내가 조용하게 해주는데 혹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지금 오늘도 택배 오늘은 내일 혹시 못 나가면 다음 주에 택배 주문시키신 분들요 월요일날 내가 붙여줄 수도 있어. 내일 바빠갖고 금토일은 못 나가네. 행사 중에는 주문시켜놓고 좀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모아놓긴 했는데 칫솔하고 비누가 엄청나요. 칫솔 좀 줘봐봐요. 이 칫솔 왜 요즘에 많이 팔리나 했더니 겁나게 물가들이 너무나 자신있게 파는 제품이야. 그럼 이제 조용한 노래 해야지. 내가 조용한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두 또 노래 이거 무슨 주문 들어왔을까? 네? 네? 예예 여기 경주에요. 네 경주 터미널 건너편이요. 경주 터미널 건너편. 네 경주. 네 경주에 있어요. 네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 있어요. 네 오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가 와요. 우리 거짓말하네. 아까 진주에 그 언니 동안 언니 아까 이집 만났어? 어우 지랄하고 나한테. 아니 진주가 고행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충주에. 아, 맨날 멘트로 진주를 하더만. 아니요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강리 원도 413번지요. 근데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홍단이지요? 아니요 방댕이요 그랬어. 홍단이는 강한가 철원이요. 참 너무 재밌어. 전화를요 제가 새벽 2시 반 막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을 내가 다 여기다 저장 뭐라고 해놨게요. 응? 물건 주문 또 들어왔어요. 자 봐봐요.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 물건 띵동했죠? 뭐라고 들어왔냐 그러면 지금 보면서 파스 태반비누 치아 후쿠 명태 껍다기 여기 들어왔잖아. 안녕하세요 물건 주문 가능한가요? 파스 태반비누 치아 후쿠 명태 껍다기. 네 주문 가능해요. 네 저기 저 주소 주시고요.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이렇게 엄청 오늘도 지금 몇 건 들어왔나 몰라. 써보고 좋으니까 집에서 실방 보면서 계속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방송 찍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 찍으면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조용한 노래 하나 해보자. 보랏빛 엽서. 네 보내주세요. 주소랑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와요 맨날.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저기 전화번호 다 적혀 있어. 이게 제 전화번호거든요. 전화번호 저거 전화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어. 전화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뀐 전화번호가 아니고 5679가 우리 식구 전체가 5679예요 그래서 한 번도 바뀐 전화번호가 아니고 010으로 바뀌면서 5자만 하나 바뀐 거지 한 번도. 왜 사기 안 치고 살아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네. 차렷 경례.
버린 당신만이 붙잡을 수 없네. 이런 걸 왜 쓰고 그래? 그러라고. 아보, 화이팅! 자, 내일 저녁에 아름이 보람이 와요. 주말에는 같이 일합니다. 아셨죠? 아름이 보람이. 저기 있잖아, 저기. 아름이야, 보람이. 어제까지도 걱정이 참 많았어요. 몸은 안 좋지, 컨디션은 바닥이지. 근데 어제 저녁에 타나 내일 오나 하겠더니 오케이,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저것이 원래 금요일 날 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딱 나타나니까 내가 아주 그냥 여기가 꽉 찬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아. 그리고 내일 저녁이면 또 이제 아름이 보람이 와요. 아름이 보람이가 와가지고 이제 주말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우리 볼거리 그리고 많은 걸 보여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많은 입소문 내주셔서 꽃이 붙어 있느나 저희가 여기 있을 거니까 저 오셔서 구경들 하시고 힐링 하세요. 하셨죠? 그래서 조용한 노래 하나 더 부르자. 그려 아름아 보람아 조심해서 내려와. 조심해서 와.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전화를 자꾸 하지? 이 공연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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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댕이에요. 홍단아! 전화 받아. 아, 빨리 받아! 지금 공연 중이에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나한테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저요. 밤에 자다가도 전화 온다고 우리 홍단이 나랑 안 잔대요. 근데, 없다, 방이. 야, 내가 얼마나 없으면 팬까지 내 옆에다 재우겠냐. 아, 나 진짜. 아니, 뭐 방이 없어요, 이 동네. 엄청 많은데 방이 없어. 주말에. 저 태반비를 하나 갖다 주라. 그러면 노래를. 한 잔 하시죠. 한 잔. 한 잔? 뭐? 뭔 한 잔 하려는 거, 형부가? 한 잔 해요. 언니. 노래 한 잔이 하라고? 한 잔에 하라고? 난 아까부터 한 잔에 하라고 해서 술 한 잔 하는 줄 알았잖아. 뭐? 한 잔에 줘봐. 한 잔에. 한 잔에 줘봐. 한 잔에 하라고. 한 잔에. 알겠어요. 한 잔에. 그, 찍었어? 자기야, 형님. 이거, 자기야, 나와서 춤 좀 춰줘. 이거 한 거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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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피아 강세트 햄디빈 한 세트, 태반빈 한 세트. 네. 입도 오는 주제 되시네요. 계시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2시간 했는데 뭘 한 것도 안 팔아갖고 제가 여기 대장이 있잖아.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응? 언니가? 아이고 언니. 언니가 그러면 이게 남자들 가우죽이잖아요. 썼던 것도 주고 집사람을 이렇게 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집사람 아니에요? 다행이다. 집사람 아닌 게 다행이야. 오빠 그거 넣었던 거, 뺐던 거 있잖아. 얼마 쪽팔 다 오빠만 쳐다보니 그거 도로 넣고 가잖아. 되는 일 없어. 어휴. 와 절대 아니야. 알았어. 어 여 알았어 줘봐. 알았어. 아 갖다 줄게. 쪽팔이니까 여기 갖고 와. 아이고 씨. 알아. 알았어 알았어. 자기야 사랑해. 응. 아 자리가 같은. 맞박에 다 꼽을 거야. 알았어. 맞박에 줘도 돼요. 어 돼. 뭘 안 돼. 응. 근데 언니 네 거나 관리해. 지나가 남의 거 관리하고 주든지 말든지. 받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데. 지 것도 아닌데 왜 줘라 마라. 엿을 달라 마라. 연병하고 앉았냐. 아우 정말. 어차피 나갔으니까 받아오니라고 내가 한 푼이 아쉬워서 받아오긴 했는데 내가 가수님 나도 그거 도전 한번 해보게. 그대 사랑 어 엿 한번 돌려. 어 그냥 요거 하는 동안 우리 가수님 나오는데 제가 한 번은 불러봤다. 우리 저기 경산에서인가 어디서지 영산에서 불렀나 언니야 내가 언니 부르고. 근데 내가 알려나 모르겠어. 멜로디 좀 주시고요 제가 그거 부르는 동안 엿 하나씩 팔아줘. 복분자도 있고 그래 얼마나 좋아. 그까지 돈 많은 데 쓸 데도 없이요. 어 그냥 공연비다 생각하고 아셨죠? 어 하나씩 팔아줘. 누룽지도 있어. 어 맨 앞에 멜로디 주시고 이거 지금 나오실 우리 가수님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사주려고 감사해요. 인생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그대 사랑.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쇼! 고맙습니다. 야, 한 분 한 분 다 팔아주시네. 인생은 무엇인 소나라고요? 바람의 노래. 바람의 그러니까. 응? 바람의 노래. 조용필. 바람의 노래.
그래? 바람의 노래가 뭐예요? 조용필. 어. 바람의 노래. 아,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있어요?